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울산이 자랑하는 방어직관 최고 인기 문희호진과 워킹 캐스팅 게임 포인트 여시바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상남자 피싱클럽 회장 김신규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호진어 조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동해안 도보 문희호진어 애깅 조항 어떻습니까? 네, 올해 문희호진어 조항이 예. 보통 올해 이제 산란 시즌 때 산란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애깅 매니아들이 보면 올해는 풍성한 이 조항을 보일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예. 자, 계절도 4개월이 있듯이 무속도 예. 역시 4개월이 4계절이 있죠. 4계절이 예. 있는데 이 문희호징어 산란 시즌이 보통 4월에서 5월 그 시기에 이제 산란을 하는데 보통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냉수대 말고 저수온 때라는 게 있습니다. 저수온 때라는 게 있어야지 그 기간에 문희호징어가 산란을 합니다. 수온이 맞아줘야지만 산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적정 수온에서 뭐 예.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되는 곳에 그렇죠. 좀 그런 수온이 생겼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저수온 때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희호징어가 산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란하러 들어온 개체는 많았는데, 산란은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개체 수가 다니다 보니 많은 산란 무늬가 잡혔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알을 제대로 못 붙이다 보니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영덕, 울진, 반포, 포항, 경주, 울산, 서생까지 아직도 감자, 계란 이런 사이즈가 나오고 있다. 원래 제때 네. 이제 산란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쯤이면 그렇죠. 이제 등치급들 좀 나와줘야 그렇죠. 할 시기인데 예. 평균 시알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 예.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수온 때가 생겼으면 예.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예. 지금은 아마 덩어리급들 우리가 말하는 무식급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요즘 팀런에서도 그런 등치급을 보기가 힘든. 힘든 상황이죠 지금. 와, 예.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문희호징어 낳기 가장 쉬운 시기가 이때인데 그렇죠. 아, 동해안 문희호징어 워킹 아, 이 만만하지 않은 장르가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희호징어를 꼬셔내는 애기 어떤 애기를 사용을 해야 될지 더 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일단 동해안에서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 요즘 한창 재미를 보고 있는 애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뭐 쉽게 우리가 옛날에 아마 한 10년 전인가? 지금 예. 우리가 취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 하야시 아, 예. 오동목을 해서 한때 완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예. 오동나무 애기죠. 예. 예. 오동나무 애기 예. 그걸 취재를 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예. 그 오동목의 특징, 예. 비그리, 예. 비그리를 가지고 어때 한번 친절을 아마 함께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제가 소개시킬 오동목 자체가 예. 비그리 위주로 예. 나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오늘 좀 이렇게 추천해 줄 제품 중 손에 들고 있는 요 제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품명이 나올 무늬 오동목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애기라는 게 제품명에도 그냥 표기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제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 비그리. 비그리가 일단은 예. 캐스팅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조금 틀려줄 수는 있지만 예. 캐스팅을 하면은 동해안 쪽에서 이 바다 특성이 좀 완만하고 예. 좀 얕다 보니 일단은 비그리 남부들보다 멀리 캐스팅을 해서 오징어를 유인을 해가 오면 예. 일단은 좀 내한테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그리가 일단 잘 나오는 그러면 이렇게 좀 캐스팅을 가볍게 해도 멀리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또 초보자들이 사용을 해도 예. 무관하게 액션 자체나 이런 거 갖다가 어렵게 안 줘도 예. 애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신강도 하고 예. 또 리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누구라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에서 보는 그 화려한 액션, 예. 뭐 3단 저킹, 다단 저킹, 원핸드, 뭐 숏피치 올리고 하는 이런 화려한 액션을 구사하지 않아도 애기가 물 속에서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기 때문에 우리 애깅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애깅 마니아들도 사용하기 편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손에 들고 계신 애기 같은 경우는 지금 3호네요. 예. 3호밖에 안 나옵니까? 호수가요? 자, 지금 호수는 지금 현재 3호까지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있으면 3.5호 예. 애기가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팀런 애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호수는 단일 호수 3호고요. 예. 자, 그리고 친강 유형이 셸로 타입과 노말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량이 각각 몇 그램입니까? 셸로가 16.5g이고 예. 이제 베이직이 17.5g입니다. 또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색상, 컬러가 몇 가지나 나왔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색상은 총 16가지 예. 색상이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애기 하시는 분들은 뭐 게이무라, 예. 뭐 글로우 예. 이런 색상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내추럴 컬러까지 합쳐서 16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이제 무늬 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장비 세팅을 했죠, 벌써? 예, 그렇습니다. 자, 제 선택한 애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 선택한 애기가 예. 요런 색입니다. 좀 이렇게 블루 컬러가 짙은 애기 3호입니다. 요거 셸로 타입입니까? 예, 셸로 타입. 셸로 타입. 요 애기 선택한 이유가 뭐죠? 자, 일단은 해도 예. 있고, 예. 물색도 약간 엎드린 상태건 같고, 예. 예. 그래서 일단 요 색깔로 예. 그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늬 오징어 꼬셔내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예.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전하십시오. 예.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도 첫 수 등록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계란입니까? 감자입니까? 뭐 감자나 계란이나 네. 비슷하네요. 뭐 등치에 비해서 힘을 좀 쓰던가요?
여기 지금 앞에서 예. 따라와가지고 예. 홀링 될 때 위에서 싹 겹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잡았어요. 와, 사이트 피싱 하신 거네요. 예, 예. 와, 재밌었겠습니다. 예, 뭔가가 따라오는 걸 보고 예. 잡았습니다. 이 시즌에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좀 아쉽긴 아쉽죠. 지금 9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보면 8월 말 이때 좀 조항을 주도하는 그런 CR들인데요. 올해 울산권 워킹 무늬오징어 에깅 특징 중 하나가 평균 CR이 좀 잘다는 것입니다. 저 애기는 어디 겁니까 여기요? 자, 마을 무늬 어동 애기. 예. 3호 셀로 타입. 3호 셀로. 오렌지 컬러에 히트 됐습니다. 야, 김신규 씨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번 출조 두 번째 무늬오징어. 자, 이번에는 어떤 액션으로 어떤 애기로 무늬오징어 손맛을 봤을까요? 또 하나 궁금한 점, 앞서 낚은 감자 사이즈보다 CR은 또 어떨까요? 아, 이번에 입질 엄청 시원스러웠던 것 같은데 크기는 또 고만고만합니다. 자, 애기 같은 애기 사용하고 계시는 네. 거죠? 예, 3호 셀로 타입이고요. 아, 그런데 무늬오징어가 아까하고 거의 쌍둥이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액션으로 입질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폴링 저 캐스팅하고 예. 카운터를 30초 가까이. 30초 정도 가라앉았네요. 네, 30초 정도 주고 있다가 체킹 한 3, 4번 하고 예. 폴링 중에 입질 패턴은 시원시 입질은 로드를 갖다 쭉 가져갈 정도로 네. 와, 해질 무렵이 되니까 확실히 네. 활성도, 먹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방어진 대왕암 자갈밭 여시바입니다. 자, 감도가 높네. 예. 세 번째 무늬오징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삼행제 잡았습니다. 아니, 진짜 1호, 2호, 3호. 예, 세 마리가 다 예.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예. 삼행제입니다. 자, 아니, 지금 이 시기는 뭐, 그래, 좀 양보를 하더라도 섞여 올라와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자, 오늘 여시바위에서 지금 네 마리째, 우리 김신규 씨는 세 마리째 낚았는데 다 우리 낚시인들이 얘기하는 감자, 예, 고구마가 못된 감자 CR입니다. 자, 다음 건 조금 더 굵은 CR 한번 꼬셔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예. 더 좋은 걸로 한번 노리겠습니다. 예. 작은 거가 빨아도 로드 자체에 감도가 좋다 보니까 예. 아, 로드 전달되는 건 참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낚싯대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자, 코드블루. 자, 코드블루. 자, 이게 보겠습니다. BBS84ML로 예. 감도 좋은 무늬오징어 에깅 전용대로 지금 한 마리 또 수확을 했습니다.